안녕하세요. 성우 윤회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하우스 옆에 텃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여기 항상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잠깐 여기 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트병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수박을 심었는데,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이제 수박을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속에다 점적 이제 시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냥 심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수박, 이제 드시려고 한 5포기, 10포기 이렇게 심으실 때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이제 수박을 심게 되면 이제 물을 위에다 줘도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이제 끝을 잘라가지고 뚜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이제 수박 심은 옆에다가 이 페트병을 조금 이제 땅을 이제 구멍을 뚫고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이제 가생에 흙을 이렇게 묻어놓으면 이제 여기다 물을 하나 이렇게 부어주면 물이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하루고 이틀 만에 이제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 수박 한 통에 2리터 물이 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박이 이제 가물어도 이제 수분을 이제 유지해 주니까 이제 수박무가 잘 크게 됩니다. 요거 심은 지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직은 이제 뿌리를 안 잡아서 수박무는 노란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수분도 빨아먹고 뿌리를 잡게 되면 이제 수박이 잘 크게 됩니다. 요거 꽂아놨다 그래서 뭐 풀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페트병은 흔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만 한게 아니고 이제 요쪽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입들깨를 심었는데 입들깨에도 이렇게 모조리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게 꽂아놓으니까 이제 물은 옆에 이제 부어주기만 하면 이제 수시로 이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밑으로 떨어지니까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땅을 적셔주니까 이제 잘 크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 상추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요 옆에는 이제 청양고추도 심고 여기는 이제 땅콩도 이렇게 이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많이 심으시는 건 몰라도 몇 포기씩 심는 거는 이렇게 페트병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심으실 때 아예 페트병을 이제 끝을 자르고 구멍을 뚫어서 너무 꽉 잠그지 말고 조금 뚜껑을 덜 잠그고서 이렇게 꽂아만 놓으면 밭에 오셔가지고 물줄때 그냥 위에 이게 이 시설을 안 해고 그냥 흙만 올려놓은 데다 물을 주게 되면 겉만 조금 젖고 이제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요 구멍에다 물을 2리터를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이제 물이 서서히 밑에서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실험 삼아서 이제 몇개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웃집 텃밭 이렇게 수박 심고 들깨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이 페트병이 한 열댓 개 갖다가 끝을 자르고 뚜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꾸로 옆에다 이렇게 묻어 놓으니까 위에다 물안 부어도 여기다만 물 부어주게 되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